아니 어디서 겁도 없이 어깨들 싸움에 끼어들어서 지가 주먹을 휘둘러 휘두르긴. 나 그걸 보는 순간 간 떨려서 뒤로 넘어지는 줄 알았다. 아, 오죽하면 그 길로 집에 올 힘이 다 없더라. 너 전번에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그냥 넘어갔지? 제가 네 말이라면은 팥으로 매줄 쓴다 그래도 믿고 따르는 앤데 콧방귀도 안 끼는 거 보면은 단단히 조지지 않은 거 아니니? 별일 아닐 줄 알았지. 얘가 주먹 쓰는 게 별일이 아니야? 엄마랑 할머니한텐 말씀드리지 말어. 그럼 네가 단속할 거야. 나는 동생 둘 있는 거 그중 하나라도 나쁜 길로 가는 거 못 봐. 내가 누나로서 니들한테 해준 건 없어도 다르게 사는 건 보고 싶어. 절지는 않아. 누나 기대 안 져버릴게. 갈게. 명 가요. 누나 넘어가. 철진아 가자. 라면 땅을 알가부터 라면 땅을 알가부터 뽀빠이를 알았습니다. 뽀빠이를 알가부터 뽀빠이를 알가부터 짜야도 알았습니다. 철진아. 왜? 너. 아니 뜸 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. 너하고 나하고 우리 집 희망인 거 알아 몰라? 형 희망인 건 알지. 너도 우리 집 희망이야. 가족도 실망시키는 행동하지 마. 알았어? 알았어 알았어. 아이씨. 형 왜 맨날 별일도 아닌 거 갖고 우리 심각하게 그래? 난 또 무슨 심각한 일인가 했네. 씨. 할머니 엄마 아들 들어왔네. 어머니 주무시겠네요. 그 연세 가슴 만져주는 사람도 다 있으니. 에 할머니 괜히 좋으면서 좋기는 이놈아. 제가 할게요 엄마. 아이 사나. 깡패 밑에서 일하기 싫습니다. 저번부터 자꾸 날 깡패라고 부르는데 그 말 함부로 하지 마라. 아줌마! 이, 네! 저 양주하고 안주 좀 가져와요. 네, 사장님. 저 아줌마가 지금 날더러 뭐라고 부르든가 깡패님이라고 부르든가 사장님이라고 부르든가. 사장 직함은 폼 아닙니까? 실제로는 주먹으로 일하고 주먹으로 돈 벌고. 입 닥쳐! 장석진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냐? 내가 이 주먹 하나로 이태원 클럽, 바, 이 집까지 얻은 줄 알아? 자네도 주먹 있으니까 어디 한번 나만큼 가져봐. 제 말은 내 말부터 들어. 자네가 날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난 정당하게 일했고 그 정당한 대가로 이 자리까지 오른 거야. 땀 흘려서 내 능력으로. 그리고 막말로 내가 깡패라고 치자. 그게 자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? 자네한테는 내 아들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안 그래? 어쨌든 동생 보고 윤 사장님 만나지 말라고 해놓고 제가 이 집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. 무슨 소리야? 어제 이태원에서 패싸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. 자네 형사인가? 철없는 제 동생이 사장님 밑에 들어가고 싶어합니다. 장철진이라고 올해 고등학교 3학년생입니다. 장철진? 오오오오오오 그 꼴통. 아니 그 친구가 자네 동생이야? 하하 웃음네.
어떻게 형하고 아우가 그렇게 달라? 전 걔가 나쁜 길로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. 이제야 자네 행동이 이해가 가는군. 처음부터 이렇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으면 편하잖아. 오해도 없고. 난 자네가 우리 아들을 믿기로 돈을 더 달라고 떼를 쓰는 줄 알았어, 지금까지. 내 옛날엔 주먹개나 썼어. 그거 인정해.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. 애 엄마가 죽어갈 때 내 약속을 했지. 주먹 같은 거 쓰지 않기로 말이야. 변명 같지만 어제 일은 상대편 애들이 날 먼저 건드렸어. 내 피땀으로 일궈놓은 걸 주먹으로 갖겠다고 덤비는데 참을 수가 있어야지. 그럼 자네 동생 일은 내가 책임져 줄게. 주먹을 쓰겠다고 나한테 오는데 내가 걔를 받을 이유가 없어. 믿어도 됩니까? 내 자식 앞날이 자네한테 걸려있어. 나 자네한테 잘 보이고 싶어. 둘이 축구하기로 했다면서. 나도 껴줄래? 이봐, 자네 내가 그냥 석진이라고 불러도 되겠지? 네, 사장님. 야, 사장님은 내가 대학 선배니까 그냥 선배라고 불러. 자네 아직 날 잘 모르겠지만 내가 겪어보면 아주 괜찮은 남자야. 난 네가 좋다. 친구처럼 지내자. 제 동생 날 믿어. 아빠. 으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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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라! 야, 학교 진짜 좋다! 난 별로야. 왜? 남자도 없는 학교를 무슨 재미로 다니냐? 너 왜 대학 안 갔어? 고등학교 때 공부도 잘했잖아. 난 미국 갈 건데 학교 다니면 휴학이다 뭐다 불편하잖아. 그건 그렇다. 야, 우리 여기 좀 앉았다 가자. 빨리 가야 돼. 어디 갈 건데? 따라와 봐. 저기요, 누가 밖에서 찾는데요? 나가봐요, 밖에 있어요. 도무 맨 뭐 남은 거 마저 팔고 온대. 아유, 난 도무지 힘이 붙여서 그냥 왔어. 지금 나 왔나? 저 집에 사람 없나? 응? 여보세요?
저 거기 장석진네 아닌가요? 여자가 왜 남정네를 찾아? 친구? 여자랑 남자가 친구가 어딨어? 아 학교 친구면 학교에서 만나면 될 걸 갖고 왜 나만 남자 남자 집에 전화를 걸어? 뭐? 석진이 없어? 끊어! 어디 말 많은 기집애 가나면 남정네 집에다가 전화를 걸어 싸가지 없게. 여자애야? 할머니인가? 되게 무섭네. 엄마한테 편지 왔다. 초청장이야? 텍사스엔 한국 사람이 많지 않아 외로움을 느낀다. 그래도 조지가 너무 잘해줘서 난 행복하다. 양딸 랜시도 착해서 내 속 썩이는 법이 없다. 어머니 산소에는 가끔 들르니? 시간 없어도 성묘는 거르지 마라. 작은아버지는 잘 계시지? 민주한테 내가 연락했다는 말 하지 마라. 그럼 또 연락. 나한테 이런 편지 왜 보여줘? 네 엄마 소식 궁금했잖아. 엄마가 돈 보냈더라. 네 통장에 넣어놔. 이모나 가져. 넣어주라고 보낸 건데 왜 내가 가져? 내가 거지야? 왜 그렇게 생각해? 엄마가 그래도 네 생각해서? 웃기지 말라 그래. 엄마가 내 생각한다고? 버리고 간 딸 생각나서 보낸 게 고작지 잘 산다는 자랑이랑 단돈 200불이야? 내가 그렇게 그리고 보고 싶으면 나한테 초청장 왜 못 보내? 왜 내 안 부른 묻지도 않냐고? 왜 이모한테만 연락하고 나한테 연락 안 하냐고? 그쪽 남자가 너한테 연락하는 거 싫어한대. 그래, 그 깜둥이만 상관 있고 난 상관없다 그거지? 그래, 그러라 그래.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라고. 어, 아드님이시구만. 목소리가 좋네. 저 나는 재식이 아저씨하고 엄마하고 친구야. 아저씨는 안 계신데요. 어, 그래? 그 엄마 좀 바꿔줘요. 죄송하지만 성함이... 박근천 회장이라고 전해줘요. 박근천 회장님이요? 잠시만 기다리세요. 가게 계신데 모셔오겠습니다. 왔다. 어. 어디 다녀오세요? 어. 아니, 뭐에서 전화 왔냐? 박근천 회장님이라고 엄마를 찾으시네요. 야, 네가 뭐 때문에 미잠자를 찾아? 똥물 튀기고 있네, 이 자식이 이거. 야, 임마. 상관 말고 바꿔, 임마, 찔찔이. 못 바꾼다. 그리고 너, 미잠자한테 수작 부리지 마라. 너 돈 좀 있다고 내가 함부로 그렇게 수작 부리면은 내가 가만 안 둬. 못 찾는다. 여보. 어? 근천 씨가 언니한테 수작 부려? 미잠자 없어. 그래, 임마. 여자 목소리라도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 해서 전화했더니 이 자식이. 아가씨, 다리가 이쁘십니다. 아저씨, 이빨에 낀 꼬치가루나 떼세요. 벌꿀이야, 정말. 야, 대식아! 대식아! 놔, 임마! 놔, 좀! 왜 그래, 너? 놔,
위험해 인마. 사랑하는 사람 결혼식장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. 남들답게 축하해줘. 어? 웃으면서 보내라고. 그만해라 인마. 도와씨. 이 결혼은 나가리라고. 나가리라고. 나가리야 나가리.